경기도가 오피스텔 등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요.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쉽게 예약할 수 있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. 주방에는 조리도구가 갖춰져 있고 한쪽 벽면에는 쓰레기 처리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. 미신고 숙박업소입니다. 신고 안 하시고 영업하신 거 맞으신 거죠? 네. 그래서 영업기간은 저희가 대략 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했고 객실 수환하고 이제 객실 요금 단가 9만 원씩 월 매출 약 100만 원 진술하는데 일단은 적었어요.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숙박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. 도특사경은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부천과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후 이를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 단속했습니다.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화성시와 수원시에 모두 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약 8,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. 안양시의 한 업소는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하며 5년간 약 1억 5천만 원의 불법 이익을 얻었습니다. 숙박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, 아파트, 주택을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재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공정한 시정 질서를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안전과 위생에 사각지대가 있어 도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.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.